이런 올림피아라는 무대를 한 번만 내가 운동 인생 중에 밟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그 압박감이나 이제 그래도 뭔가를 좀 잃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이제 압박감이 이제 오죠. 근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몸을 봤는데 또 달라졌어요. 못 써짐 때보다 또 달라졌고. 막상 이제 제가 또 몸의 모습이나 거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어떤 전보다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가지는 것 같고. 박지훈 선수를 처음 알게 된 거는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 보게 된 거는 2019년 몬스터짐 프로퀄리파이어에서 주니어 보디빌딩으로 나왔고 박지훈 선수의 몸을 봤을 때 굉장히 물론 그 선수의 전체적인 포텐셜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시합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이즈가 지금과 같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빈틈없이 운동이 안 된 부위가 없는 것처럼 컨디셔닝도 다 전체적인 모든 부위가 잘 나왔고 해서 나중에 뭐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큰 일을 해낼 수도 있는 선수다 라는 생각을 했고. 재윤 씨가 올림피아 갈 줄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렇고 여기 갈 줄 알았습니다. 재윤이 형 프로 되기 전부터 저는 재윤이 형이 우리나라 제일 그 몸 좋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인 부분은 그 순간을 보면은 뭐 이 사람이 지금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결과물을 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양이라든지 질을 봤을 때 재훈이 형은 확실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이제 그 바디빌딩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막 수업 그 막 시합 같은 것도 보면서 제가 좀 바라는 몸 자체가 클래식 피지크 같은 균형미 잡힌 몸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스타에서 그냥 좋아하는 선수기도 했고 그때 뭔가 딱 아다리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때마침 이제 한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수업을 이제 받게 됐어요. 아 저는 좀 힘든데, 예, 네, 좀 빡세게 굴려주는 걸 좋아해서, 예,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수님이 올림피아 가시는. 네네. 아, 네, 그럼요. 그리고 회원님이 이제 선택하신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막 이런 장난을 치시는데, 항상 응원하고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지금 컨디션은 지금 어때요? 컨디션이요? 컨디션은 온라인 안 됐으니까 지금 30분 남았는데 한 몸 몇 프로 정도 만든 거 한 60-70%요 60-70%? 한 80%도 맞는 것 같은데 80-90% 맞는 것 같은데 60-70% 지금 102 정도? 네. 102 정도? 그럼 보통 이렇게 원래 일상이 여기 몇 시에 와서 보통 몇 시에 보통 원래 나가는 거지? 9시에 와서 저녁 11시 9시에 와서 저녁 11시? 네. 그럼 수업? 9시에서 10시에 와서 저녁 11시 나가요. 아,
계속 네. 시합 막바지까지. 네. 아, 눈 써짐 때는 일주 전까지 그렇게 했고. 네. 야, 그럼 수업을 보통 몇 개씩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시합을? 때는 이제 뭐 시즌 초기에는 뭐 한 7, 8개도 하고 이제 막바지는 한 이제 근데 막바지는 수업 빼고는 다 운동만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개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한 5개? 운동을 한 6, 7시간 해버리니까. 6, 7시간? 네? 6, 7시간? 네. 아 진짜 오전에 이제 또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냥 하나만 맨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최고로 만들어서 올라간다. 이거밖에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야겠다. 그때 기분을 생각하면 참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순간 제가 시합을 준비해왔던 과정, 제가 운동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던 그런 과정이 주마등처럼 뭔가 스쳐갔던 것 같아요. 제가 훈련을 하면서 느껴왔던 그런 감정들, 간절함, 이런 부분들이 순식간에 확 지나가면서 내가 뭐 도움받았던 것들, 주변에서 응원해줬던 사람들, 이런 게 진짜 주마등처럼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면서 진짜 좀 뭔가 벅차올라서 저도 모르게 뭔가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서 제가 막 손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벅차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저는 되게 운동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원래는 신경을 그냥 아예 그냥 이런 무관심이었었는데 친구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뭔가 보여지면서 이제 성과를 이루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기라성 같으신 분들 사이에서 제 친구가 그리고 나이도 정말 어린데 벌써 그 세계에서 정말 최고들이 쓸 수 있는 올림피아를 간다는 게 너무 벅차서 저도 막 이렇게 딱 재훈이가 이제 1등 호명 되면서 얘가 눈물이 터지기 전에 제가 터지더라고요. 네. 좀 그 뭔가 그런 기쁨에 젖어 있기보다는 뭔가 더 집중을 해서 뭔가 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제가 또 몸의 모습이나 거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어떤 전보다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가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지난달 대비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 조금 더 수척해져 있어야 되는데 거울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이 몸이 제 계획대로는 조금씩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조금 아직은 이제 뭔가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그냥 좀 단지 좀 그냥 기쁨에 젖어서 뭔가 좀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올림픽에 간다라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뭔가 그게 좀 구체화되면서 이제 점점 몸을 더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매년 시합을 준비할 때마다 뭐 진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제가 그런 목표 자체가 IFBB 프로리그에 들어온 것 자체가 미스터 올림피아를 진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올해 시합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한번 우승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올림피아 출전권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언젠가는 갈 것이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출가 후에는 재훈이는 보니까 이제 1시간 이상 거리 되는 데 가서 이제 매일 헬스를 하고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왜냐면 사실 대부분 이제 전투 체육 시간에만 이제 축구하고 뭐 이렇게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끝나고 가서 하는 거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실 때 재훈이 가서 이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자기 관리가 진짜 뛰어나구나, 얘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로 본인이 느꼈을 때 이 몬스터짐 프로쇼 이후에 어떤 관심도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걸 느껴, 진짜 본인이? 근데 이게 이제 그것만해서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기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나는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기대도 좀 받고 아무래도 이제 활동력 자체가 굉장히 좀 넓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완전히 달라죠. 완전히 다르긴 하죠. 그 선수로서 어때? 이런 관심을 받는 게 어때? 관심이 떨어졌을 때랑 관심 지금 많이 받아 진짜 많이 받잖아. 어때? 저도 사실 이제 옛날에 뭐 주니어 나갔을 때부터 관심을 어느 정도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프로 카드 땄을 때 다르고 올림피아 출전권 땄을 때 또 다르고 그게 있어요. 근데 확실히 갭이 또 커요. 프로 카드 땄을보다 퀄리피케이션 따는 게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국내에서 이제 좀 많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좋죠. 생각보다 일단 훈련 먼저 1번 제대로 운동부터 잘하고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것들 그 생각만 해도 운동 잘하자 네, 몸 잘 만들자 네. 그 생각 하나만 네, 집중 딱 그 완전히 집중되는 집중한 시기가 어떻게 온 거 같아요. 네 맨날 근데 맨날 그러듯 맨날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자. 근데 이제 매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운동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옛날부터도 그러니까 시작 준비할 때마다 항상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고 항상 남는 시간에 뭐라도 했으니까 뭐 수업들 하든 뭐라 하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이게 또 복잡해진 거죠. 아무래도 촬영도 있고 뭐 딴 것도 있고 딴 비즈니스도 있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항상 이제 운동을 1번으로 하니까
한마디로 하면 저에게 박재훈이 형 미친놈이다. 재훈이 형은 확실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훈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형, 몬스터 짐 이겨서 올림픽 갈 거야. 이게 한 8주인가? 한 9주인가? 한 그때 남았을 때요. 진짜 그 눈빛이 달랐어요. 그 확신찬 눈빛 있죠. 파워하우스도 한번 간다고 하지 않았어? 목요일날 바로 목요일날? 아, 목요일날 갔다가 파워하우스 갔다가 금요일날 잠깐 레이업 한번 가도 돼요. 오케이. 컨디션 그때는 컨디션 봐서? 아 컨디션 좋아요. 계층만 통과하면 일단 먹으니까는 일단은 컨디션 계속 좋아질 거라. 그러니까 뭐 오는 데까지만 어제까지 어제 오늘까지만 컨디션 좀 그렇고 내일 지나고 계층만 통과하면 계층 끝나면 좀 먹고 바로 먹으니까 좀 그렇지.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좋아지진 않는데 체중 조절하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항상 괜찮아요 저는. 온라인 정신 아니십니까? 아 근데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오케이. Let's go. Let's go.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그죠? 솔직히 쉽진 않거든. 저도 알죠. 저 똑같은 아침에 8시다. 그래서 내일 사업만 좀 주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몸이 더 좋아졌어.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하나 더. 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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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아 여기 좋다. 호지근 진짜. 나 등만하고. 지금 상태 봤을 때는 어때? 충분히 차 있긴 하고. 차 있어. 차 있어. 차 있죠. 충분히 많이 차 있겠지만 너무 못 든다 봐. 배도 뭐 허리도 더 들어가고. 근데 처음에는 레스프레드 괜찮아. 레스프레드. 오, 그렇지. 무슨 저거? 엉덩이 밀어. 그렇지. 그렇지. 멈춰. 뭐 이게? 해봐야지. 여기서 좀 줄여서 한다든. 나쁘냐? 재훈아 어때? 미국 환경 아까도 말했던 거. 아 너무 좋아. 좋아? 헬스장도 좋고. 좋아 다 큼직큼직한 거 아니야.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느끼는 거는 진짜 이렇게 다 같이 와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젤을 먹고 싶은 거야? 젤? 생각 안 나요. 그러고 생각 안 나요. 그냥 이제 탄수화물이나 더 먹고 싶어. 탄수화물. 아 지금 딱 그럴 때지. 맞아. 사실 뭐 시합 준비하면서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다 생각나죠. 이런 거 물어보면 생각나. 물어보면은? 네, 물어보면 생각나요. 다 먹고 싶어요. 팬케이크도 먹고 싶고. 아우. 아까 그거 뭐 버거도 먹고 싶고. 버거. 아, 맞아. 아니, 버거 진짜. 진짜 먹고 싶고. 스시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피자 넘어가도 먹고 싶어. 아, 카트 가자. 자스민 맛있어? 저는 자스민으로 먹어요. 자스민. 이게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는 그 정도야 가지고 1,800 정도. 지금은 지금 오늘 얼마나 먹었어? 오늘이요? 오늘 많이 먹었어요. 오늘 많이 먹은 편이야. 어제랑 엊그제보다 많이 먹었어. 설마? 그것도 우발탕이. 제로? 진짜. 내일 해가지고 이번에 채영이랑 잘 맞춰보고 감사합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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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